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책 먹는 여자 최서연이라고 하고요. 최고의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BBM, 북 바인더 마인드맵으로 풍요로운 성장을 돕는 게 제 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그 작가님 이제 이력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1인 기업을 하신 게 아니고 간호사를 네, 하셨더라고요. 네. 간호사를 5년 하시고 네. 보험사에서 10년 근무하시고 이제 1인 기업이 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와, 이 얘기만 해도 한 밤새야 되지만 아, <진짜요? 웃음> 네. 오늘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네. 이제 간호사를 이제 시작한 것도 실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꿈이 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집이 가난해서 네네. 이제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어쨌든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네. 그 당시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단은 간호사를 그리고 감사하게도 바로 일할 수 있게 돼서 네네. 5년 정도 전라도 광주에서 일했었는데요. 네. 여자들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쵸. 간호사도 여자의 군대라고 말할 정도로 네, 좀 위계가 있죠. 네,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쵸. 이제 그런데다 5년 차 정도 했을 때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했었고 이제 20살 후반 향해 가니까 네네. 독립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네. 딸들이 다 같은 고향에 네. 엄마가 사는데 독립을 한다는 거는 완전 불효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퇴사를 하고 네. 독립을 서울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사의 네. 경험을 할 수 있는 찾다가 네. 보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험사는 또 네네. 남자들 조직이에요. 이제 보상팀. 그쵸, 그쵸. 네네. 네. 보상을 하는 곳에서 들어가서 의료 심사라는 일을 또 5년 정도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똑같이 꿈꿔왔던 어떤 자율성이나 네네.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직장인으로서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게 있었고 이제 여성들은 항상 약간 성추행 있는 여성들이 그렇잖아요. 같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남자들만 네, 이렇다 해서 그쵸.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성추행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내 성과로 보상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같은 보험사에도 보상조직과 영업조직이 있습니다. 네네. 영업은 내가 일한 만큼 돈 버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진짜 시원하게 퇴사를 하고 보험 설계사로 또 오, 5년 네.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 와. 근데 보험 설계사도 실은 네. 회사에 속한 설계사는 그쵸? 결국 직장인이라는 느낌이 회사의 어떤 규율대로만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또 그렇게 5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이제 내일 해야 되겠다 네. 생각이 들어서 네. 1인 기업가로 2020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이제 간호사 그만두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을 네. 때 다시 간호사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 문화가 싫어서 그러셨던 거죠? 이제는 이제 익숙해졌고 제가 호기심이 진짜 많아요. 아. 그래서 내가 간호사라는 면허증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좀 세상에 대한 탐구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울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그냥 또 뭔가 해보고 싶다 네, 세상을, 새로운 거를 네 맞습니다. 그런 호기심은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네. 그래도 진짜 직장생활 하시면 이제 그 월급의 달콤함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직장에 준 안정감이라든지 그 달콤함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데 네. 그 1인 기업을 딱 한다는 게 네. 뭐 불안감도 있을 맞습니다. 거고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망설임이 없으셨나요? 감사하게도 네. 보험 설계사를 하다가 제가 1인 기업가를 했잖아요. 네, 네, 네. 설계사를 할 때부터 돈을 잘 못 벌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설계사를 할 때에도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죠. 네, 네. 분명히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네. 더 많이 벌겠다고 설계사가 됐는데 왜 나는 직장 생활보다 돈을 더 못 벌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때 네. 자기 개발을 시작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개발을 하면서 네. 하다 보니 그런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다가 강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넘어왔기 때문에 네. 1인 기업가가 되었을 때 어떤 직장의 급여에 대한 달콤함이라든지 네. 내가 얼마큼 했을 때 뭐 얼마를 번다라는 네. 이렇게면 한 달에도 얼마가 나온다라는 게 실은 보험사에서 5년 하면서부터 이게 없어졌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 네, 자연스럽게 뭔가 내가 했을 때 아웃풋이 온다라는 네. 것도 그때부터 연습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때 하셨던 자기 개발은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글쓰기를 글쓰기? 배웠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슬피 바인더라는 시간 관리 도구, 그다음에 네. 마인드 바인더라는 그러니까 마인드맵 바인더 글쓰기가 제가 말씀드린 BBM. 그러니까 네네. 제가 1인 기업가가 될 수 있게 했던 핵심적인 도구들 덕분에 네. 제가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자기 개발 어느 정도 하시고 첫 강사로서 활동하신 거예요? 전
로 했어요. 바로요? 배우고. 네. 왜냐하면 제가 네. 강사가 되려고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그런 거 들었던 게 아니라 이제 설계사를 열심히 하다가 슬럼프가 올 때쯤에 제가 어떻게 좀 이겨내볼까? 그러면 내가 뭔가를 배워서 이거를 우리 고객들한테 같이 알려줘야지라는, 그러니까 대부분 설계사들은 우리가 뭐 연말에 뭐 선물 주고, 그 다음에 계약하면 뭐 선물 주고 이러는 거를, 나는 그거를 좀 남다르게 고객들하고 같이 강의하면서 자기 개발 성장한 설계사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개발을 그렇게 제가 고객들한테 알려주려고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수강생으로 온 고객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다 일반인들이 그냥 돈 내고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강의에 좀 입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죠. 그럼 그때 이제 그 강의의 뭐 콘텐츠 주제는 뭐였어요? 똑같이 배웠던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바인더, 그러니까 제가 뭐 두려웠던 게, 두렵다기보다는 어차피 내가 배운 거 내 고객들한테 알려주는데 아는 것만큼 알려줘야지. 요즘 말하는 초보가 왕초보 가르치는 느낌으로 2018년도부터 그렇게 하나하나 강의를 해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진 거죠. 그럼 이제 뭐 사람들이 뭘 보고 온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SNS가 활발하게 돼서 그게 정상적인 루트처럼 엮여지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블로그 보시고 이제 블로그를 2007년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쭉 담겨 있고 저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읽는 프로세스 이코노미처럼 그 당시에도 저 이거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거 배우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수업 공부하러 가서도 저 이거 해요, 저 이걸 한번 강의해 볼게요, 궁금하신 분들 댓글 주세요 라고 해서 계속 소통이 왔던 것들이,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강의 오픈하면 신청하시고 수업하고 이게 쌓였었어요. 와,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고 내가 이제 그 당시에는 어쨌거나 처음 할 때는 소득이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뭐 후회를 한다거나 아, 나 이거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 없었어요? 아,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설계사로 이미 단련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런 예시 많이 드는데요. 보험 가입하셨죠? 설계사가 만나자 그러면 어때요? 잘 안 만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계약 하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계약 바로 해주시나요? 어떻게든 뭐 내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하려고 안 하죠. 안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약을 맡기게 준비해 가서 고객도 만나기 어렵죠. 만나서 겨우 어떻게 설득을 해서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받는 수당이 예를 들어서 대부분 연금 1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연금 10만 원 하나 가입시키려면 만나야죠. 만나면 커피 사죠. 또 감사하다고 계약하면 사드리죠. 근데 이거는 좋은 확률. 그래도 계약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할 수 있죠. 그 10만 원 한 방에 받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회사마다 그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을 제가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 10만 원을 수당을 받아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그걸 2년 동안 나눠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10만 원을 벌었을 때와 제가 맨 처음 강의가요 4명이서 강의를 했는데 그 당시 인당 3만 원 정도였어요. 제가 그 당시 12만 원을 본 거예요. 저한테는 12만 원 어떤 돈이었냐면, 아니 내가 연금 하나 가입시키려면 한 달 이상이 뭐야, 이렇게 해서 해도 실은 내가 가져간 돈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12만 원 본다고? 이건 뭐지? 이런 세상이 있어? 라고 제가 그 당시에 첫 경험을 아주 신세계를 맛본 거죠. 진짜 그러네요. 진짜 신세계였네요. 그 당시 같은 10만 원, 같은 20만 원의 값어치가 저한테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도 설계사로 이미 단련이 됐다. 그치. 그 보험 설계사일 때 그 경험들이 1인 기업 하신 데 큰 도움이 됐네요. 너무너무 됐죠. 뭐 영업하는 거, 사람들 만나는 거, 약속하는 거 다. 그러면은 그 간호사라든지 뭐 보험 설계사에서 근무하셨을 때 보다 1인 기업가로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만족스러우신가요? 만족스럽죠. 어떤 점이 가장 커요? 어떤 점이요? 자율성. 자율성. 인간, 우리 인간의 가장 뺏어서는 안 될 권리가 자율이잖아요. 이 자유라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든 배울 수 있고 뭐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간호사 하면서 힘들었던 거, 보험사에서 또 못 벌었던 것들이 다 이런 경험 덕분에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율성이라는 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루 일과 네. 뭐 어떻게 삶을 네. 살아가시는지 이런 네. 걸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자율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좋은데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네. 이거를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고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제가 인터뷰 일정이 있을 때에도 네. 인터뷰 전에 저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네. 기다렸던 영화 개봉이 오. 했거든요. 네네네. 아침 일찍 가서 네. 영화를 보고 와. 인터뷰 준비를 하고 네. 저녁에는 또 제 수강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그 중간중간 틈에는 네. 컨텐츠 발행하고 네. 수강생들과 소통하고 제 루틴하고 읽고 싶은 책 읽고 책 읽다가 아이디어 떠오르면 또 기획해서 네. 뭔가 해서 또 돈 벌고 모든 것들이 제가 결국은 네. 이 돈과 연결 지어서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점. 근데 돈이라는 걸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말하는 거를 조금 꺼려하잖아요. 그쵸, 근데 결국 행복하고 싶은 것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잘 컨텐츠가 되고 돈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자율성이라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그쵸. 주말도 없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월화수목금만 이제 직장인들은 다니면 너무 편하지만 네. 본인 힘드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네. 뭐 진짜 뭐 좋게 말하면 자율성인 거고 맞아요. 뭐 일과 내 삶의 경계가 어떻게 보면 없는 거잖아요. 없죠. 맞아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거는 네. 내가 자율성 갖기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될 부분 네. 자율성은 책임이나 어떤 그런 것도 따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1인 기업 하면 되게 편하다 좋겠다라는 이면은 그 편하기 위해서 내가 거쳐야 될 어떤 의무적인 것들을 네. 무시하거나 간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많죠. 네네. 1인 기업 이런 거 써? 나 안 할래 라는 분들도 있는데 네. 내가 어떤 걸 누리려면 네. 그럴 만한 자격이 되고 그럴 만한 어떤 그 기본적인 체력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또 분리시키는 것도 결국 자신의 일정에서 저는 일정 관리를 하면은 네네. 내가 쉬는 시간도 네. 스케줄을 짜는 것도 저는 자율성이 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좀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인생을 배우는 게 저는 1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작가님의 뭔가 뭐 시간 관리 노하우라든지 뭐 일정 관리 원칙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네. EMS라는 원칙입니다. EMS? 네, 네. 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이 기한이 없는 것들은 미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기한을 정해두고 예를 들어서 네. 저한테 인터뷰 질문지를 언제까지 달려가셨어요? 네네. 그럼 전 어떻게 하냐면 네. 그 전날에 제출하기라고 적어놓고 전전날에 질문지 보기라고 적어놔요. 그리고 제가 아마 그 당일 아침에 보내드렸던 것처럼 네네. 항상 저는 엔드, 미들, 스타트 역산 스케줄로 해서 네, 역산 네. 스케줄 항상 짜는 그 사람들이 네. 내가 뭔가 어떤 해야 될 일이 정해지면은 네네. 안 하다 계속 그쵸. 해야 되는데 네. 해야 되는데 진짜 해야 되는데 네. 이러다가 진짜 막 안 하면 안 될 때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하루 이틀 막 미친 듯이 하면 해내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맞아요. 어떻게 하냐면 데드라인을 꼭 하루 전날로 잡아놓는 거. 그래서 EMS는 엔드, 미들, 스타트. 내가 끝이 언제, 언제까지 뭘 해야 돼? 네. 그럼 중간은 어떻게 하고 시작 언제 해야지를 정하고 네. 두 번째는 그 데드라인을 하루 일찍 당겨놓으면은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만회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네. 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시간 관리에 있어서 많이 좀 실패를 줄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지금 1인 기업가들 많이 이제 육성하시고 교육도 많이 하고 네네. 계시잖아요. 그 이제 처음 이제 사람들이 1인 기업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막 오고 네. 작가님한테 이것저것 배우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네. 1인 기업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거 네. 그 1인 기업 이꼴 월천대 사는 도대체 어디서 나와? 네. 1인 기업 얘기하면 대부분 목표가 네. 뭐예요? 그러면 월 네. 천만 원이에요 그러는데 네.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와 남들이 네. 얘기하는 그런 네. 급여에 대한 부분이 네. 첫 번째이고요. 네. 두 번째 오해하는 거는 네. 그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1인 기업가의 어떤 허상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네.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1인 기업가를 생각하는 게 말씀하신 듯이 월천, 한 달에 월천을 벌겠다 이 목표잖아요. 대부분이 네네네네. 이제 작가님 입장에서는 네. 이제 가르친 입장에서 네.
뭐 현실적인 얘기도 좀 해줘야 되고 그렇죠. 이런 이제 현실이 깨지는 과정도 어떻게 교육 과정 속에서 이제 맞아요.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환상이 깨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나요? 네. 와 어렵구나라고 그러니까 저 어떻게 말씀드리자 현실적인 조언으로 네네. 만 원이라도 일단 벌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지갑에서 저는 그 돈을 받아내는 게 어렵다는 걸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부터 알아서 일단 이 지식 산업 우리가 말한 무자본 지식 창업에 있어서 일단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만 원이라도 벌어보는 경험 자체가 네네. 내 아이디어를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경험도 해보고 홍보라는 작업도 해보게 되고 네. 강의나 모집을 꾸려본다는 경험도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만 원짜리라도 계속 벌어보면서 좀 자신이 어떤 거에 강점이 있고 네. 사람들이 나한테 뭐를 원하는지를 네. 계속 연습해 보라라고 말씀을 많이 해드려요. 다 이건 연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퇴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네. 회사만 그만두면 뭐 갑자기 빵 잘 될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한 2, 3년 정도는 회사 다니시면서 이렇게 네. 좀 취미 삼아서 재미있게 좀 부업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네. 말씀을 드린 편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그냥 막연한 꿈을 갖고 네. 1인 기업가 해봐야겠다 네. 이런 분들이 작가님을 찾아와가지고 네. 그 만 원이란 걸 벌기까지 네. 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제가 네. 며칠 전에 수강생들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연말마다 행사를 해요. 그게 4년차인데 네. 이런 얘기 들었었어요. 네. 2018년도부터 제가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1인 기업가로 겸업을 한 게 지금 5년차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보니까 수강생들이 약 네. 3년 정도면 네. 진짜 월 1000까지는 아니어도 네. 본인이 직장 생활 했던 것만큼 돈을 버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불과 네. 한 1, 2년 전 생각이었는데 네네. 요즘 보니까요. 네. 제 수강생들 1년이면 네. 1년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컨텐츠 찾고 네. 모임 만들고 강의하면서 네. 돈 버시더라고요. 1년 정도 하면 이게 뭐냐면 제가 네. 집단 지성의 힘이다. 근데 같이 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커뮤니티에 그런 사람이 자꾸 많아. 그 당시에는 네. 저밖에 1인 기업가로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네. 됩니다 라고 제가 계속 말만 했는데 네.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모델링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가 아무리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고 그냥 막연 네. 될까? 나도 될 수 있을까? 나 저렇게 되고 싶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 이건 당연히 되네요? 하면 되는 거다 이런 믿음이 맞아요. 생긴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1인 기업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1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네. 가장 중요한 질문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에 네. 대한 믿음이고 그건 결국 자기 이해에서 나오고 자기 사랑에서 나오거든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월 1000대에서 남들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다음에 남들이 1인 기업가 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네.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드리냐면 네. 꽃들에게 희망을에서 애벌레가 네. 애벌레 기둥으로 올라가요. 맞아요.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그런 기둥들이 무수하게 많았고 네. 올라가서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뭐냐면 왜 올라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거기를 왜 그 기둥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일단 네. 올라가 봐. 네. 자기는 애벌레는 결국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애벌레였던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고치 속에 들어가서 그 사색의 시간, 네.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데 자기 이해가 없으니까 네. 자꾸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견디는 시간을 네. 못 참고 네.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오신 분 그래서 자기에 대한 믿음 다 있지 않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불안해서 오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얘기를 네. 하다 보면 누구누구는 이런 거에 강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실제 제가 어떤 검사 같은 걸 해요. 그러면 네. 거기에 나오는 것도 네. 제가 이렇다고요? 네. 아닌데 또는 누구는 그거 아니라고 그러던데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네. 자기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살아온 과거를 조금 좀 이렇게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다음에 좀 성장의 과정 아픔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조금 제대로 바라보면은 네네. 그런 것도 조금 좋아지시는데 네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자기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신뢰가 안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1인 기업가에게는 나만의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네, 책에 써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이 나만의 도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 도구라고 하면 쉽게 네. 제가 들어볼 수 있는 예를 망치. 네. 망치는 언제 쓰나요? 못을 박을 때요. 못을 박을 때. 네. 그렇죠. 각각 네. 도구는 어떤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고 그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1인 기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구라는 거는 네. 내가 망치 대신 손으로 못을 박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네. 이루어주는 어떤 거를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1인 기업가는 각자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맞춰서 도구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나의 도구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이게 맞네? 나는 이게 맞네? 이게 좀 찾아가시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그렇지만 그 중에 아주 기본적으로 누구나 해야 될 몇 가지는 이제 블로그나 이제 SNS 네. 같은 거 좀 포함이 되겠죠. 작가님은 이제 작가님 도구가 책 바인더 마인드맵 네. BBM이라고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작가님은 이 도구들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네. 한 눈만 패자 주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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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은. 네. 갑자기 사투리가 떠나네. 뭘 하나 하면은 네. 그냥 그거 하나만 주구장창 하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2014년에 책이라는 도구를 만났던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어렸을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네. 언니들하고 나이 차가 많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언니들이 다 출가했던 상태이고 네. 텀이 좀 있어서 항상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뭔가 물어보거나 좀 할 만한 사람이 없었죠. 네네. 그렇게 이제 살다가 네. 이제 2014년도부터 네. 그냥 킬링 타임으로 그때는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이런 게 있구나. 책은 이렇게 나한테 힘을 주고 이런 내용이 있고 내가 네.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 책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첫 번째 책이라는 도구가 네. 저한테는 그런 핵심적인 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17년부터. 네네. 근데 저 혼자 책을 읽을 때랑 같이 모임에서 읽을 때 사람들이 변하는 걸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1인 기업가에서 저는 네. 책이라는 건 정말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책을 원래 좋아하셨던 분인가요? 아니죠. 대부분 그렇죠. 네. 책 좋아하시면 처음 책을 좋아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지 않을까? 근데 그걸 물어볼 때가 없었어,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인터뷰라는 이런 좋은 도구도 있고 유튜브도 네.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뭔가 누군가한테 물어본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네. 아웃사이더였고 외톨이였기 때문에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그냥 그때는 일본 소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네. 책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은 그래도 이 세 가지 도구를 갖고 계시지만 네. 뭐 누가 처음부터 사실 이런 도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신만의 도구를 찾기 위해서 네. 좀 나에게 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다면 네. 어떤 걸 해봐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첫 번째는 네. 사람들이 나한테 묻는 게 있어요. 묻는 거?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본인만 그렇게 말해요. 그 네. 도구를 찾는 방법 중에 도구가 어떤 우리가 얘기한 아까 뭐 블로그, 네. 뭐 SNS뿐만 아니라 네. 사람들이 나한테 묻는 것도 나의 도구가 됩니다. 그게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걸 궁금해하네. 왜 이런 걸 사람들 모르지? 네. 라는 게 나의 도구의 핵심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진짜 맞는 말. 네. 행복해요. 밥 안 먹어도 이것만 하고 싶어요. 네. 저는 그게 책입니다. 네, 그래서 책으로 제가 지금 네. 돈 버는 방법들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저한테는 책이었지만 다른 분한테는 네. 또 다른 거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책이라는 이름을 바꾸면 그분 똑같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요즘 이제 그런 노하우를 많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그 이제 1인 기업가를 이제 항상 얘기하면은 이제 블로그가 항상 따라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1인 기업가에게 블로그라는 건 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1인 기업가에게 블로그란 네. 비서이자 매니저이다. 네. 지금도 네.
그 블로그를 보시고 네. 강의 연락을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네. 블로그에 제 과거의 기록들이 누군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냐 바로 저예요.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네. 내가 이런 걸 했구나 그 다음에 어떤 기록을 해놓으면 수강생이 질문을 했을 때 그걸 다시 보내줄 수 있으니까 네. 콘텐츠로도 쓸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 저한테 보려고 하다 불러 쫓아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고 이런 거 하고 그쵸, 있구나 그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네. 저는 블로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2007년부터 이제 블로그 하셨으면 뭐 글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 최근에 저희 연말마다 네. 블로그에서 네, 정상, 그 말 하잖아요. 네, 네. 마스터라고 아무튼 상위 10%에 들어간다고? 전 블로그로 네. 정말 너무 감사하게 지금처럼 어떤 온라인 플랫폼 없을 때부터 블로그로 강의를 모집을 네.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하루에도 몇 포씩 할 수 있을 정도로 블로그를 사랑합니다. 그 1인 기업가에게 블로그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우 그럼요. 근데 블로그 끝났다라는 말이 몇 년 전에 있었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많은 1인 기업가들이 사실 뭐 블로그 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놔요. 맞아요. 네. 그 블로그가 방치되어 있거나 하다가 많은 경우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포기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블로그 하는 방법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요. 인스타라는 이제 짧은 어떤 글이 좀 더 유용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정말 이제 블로그의 기능을 몰라서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 보니까 글 쓰는 방법을 몰라서 네. 아. 네, 네. 그래서 항상 블로그 하면은 긴 글이야. 네. 근데 나는 글을 못 써라고 해서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제 블로그 운영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영 핵심은 네. 계속 프로세스 이코노미 나를 보여주는 건데 네네. 거기에는 완벽성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 계속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저 오늘 이런 거 했어요. 네. 저 이런 거 할 거예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보여주면 되는데 되게 그 발행할 때에 뭔가 완벽하려고 하니까 두세 시간씩 쓰고 써도 찝찝하고 한번 쓰고 나면 기진맥진해서 다음에 쓰기 힘들어져서 안 쓰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작가님 현재 블로그 말고도 다른 SNS 네. 채널도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떤 것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인스타그램, 네. 유튜브, 네. 그 다음에 요즘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그 다음에 칼럼도 쓰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 뭐 블로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네. 하고 계신데 네. 이 뭔가 SNS별 뭔가 차이점? 네. 뭐 분류의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유튜브는 네. 지금 이런 것처럼 저도 이게 라이브 방송, 저는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네.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거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블로그는 정말 제 데이터를 누적한다라는 마음으로 제 강의 모집글, 후기 네. 이런 것들 좀 사진과 글 위주로 네. 쓰고 있고요. 네. 여기에 스팟성으로 그다음 바로바로 네. 그러니까 동시성이 있게끔 네.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는 짧은 글로 좀 유입을 시키고 있고요. 프리미엄 콘텐츠는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제가 강의 때 말해야 되는 강의를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런 부분 좀 가미해서 이제 구독형으로 프리미엄 콘텐츠에 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으뜸이 블로그인 건가요? 아, 기본 중에 기본. 네. 제가 먹여 살리는 네. 아이입니다. 네. 이제 1인 기업가로 이제 SNS를 막 활발히 하다 보면은 다음 단계 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인 기업가가 이제 책을 쓰면 어떤 점들이 좋은가요? 1인 기업가가 책을 쓰면요. 네. 진짜 어떤 그 네. 책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네.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강의 요청이 기업이나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럼 그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작가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작가님이라고 저는 작가님 호칭이 아직도 저는 익숙하지가 않고 네네. 저 부르는 것 같지가 네. 않아요. 네.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같은 강의를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네. 특출난 어떤 강의가 아니라 네. 강의가 여러 하는 사람 비슷하게 있는데 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뭐를 네. 보고 부르냐면 책을 썼나 안 썼나 를 보고 좀 하시는 경우가 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이 내가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네. 몇만 부 팔렸는지는 네.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뭘 느꼈냐면 네. 그 이런 공공기관은 네, 네. 예산이 정해져 그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지만 네. 거기에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이 조금 더 나오면 네, 네. 그런 거로 조금 그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네. 네. 이렇게 해서 내가 같은 어떤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좀 불려 다닐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네. 책이라는 요소가 판가름 된다. 안 쓸 리가 없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이유이고 네. 제가 진짜 현장에서 경험한 네. 네. 두 번째는 저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저를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1인 기획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 이해라고 그랬잖아요. 글을 쓰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저를 표현해봄으로써 네. 아, 난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자기 삶이 정리되는 게 결과물로 나오잖아요. 네. 그 결과물이 좋다라는 거죠. 예, 1인 기업가로서 강의한 사람으로서 네. 아주 좋은 또 홍보 마케팅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안 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저는 생각이 의외로 좀 듭니다. 네. 작가님이 진짜 피부로 체감한 내가 책을 내고 나서 네. 뭔가 책을 썼더니 정말 이렇게 변하더라. 네. 이런 거 혹시 실제적인 사례가 있나요? 네, 솔직하게 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네. 그냥 우리는 전업 작가가 아니고 내가 했던 것들을 그냥 블로그에 썼던 거, 유튜브로 말했던 거를 문자 형식의 네. 글 형식으로 조금 긴 호흡의 글이 나왔을 뿐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그냥 제 1인 기업 도구 중에 하나로서 네. 그냥 이럴 때는 말, 이럴 때는 글, 이럴 때는 음성, 이럴 때는 책, 이런 거이기 때문에 책을 냈을 때가 확 뭔가 변하거나 달라졌다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책을 쓰지 않은 1인 기업과 네. 이 뭐 강사 시장이든 네. 뭐 1인 기업 시장이든 네. 이 세계에서 네. 책을 쓰지 않고 네. 살아남을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네. 와,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아무튼 출판 시장이 되게 많이 더 활성화가 됐죠. 그러니까 네. 제가 2016년에 책 쓰기 수업을 듣고 또 그 당시 책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더 많아졌던 이유가 뭐냐면 그 세대들이 이 책 쓰기가 돈이 되니까. 그렇죠. 네, 아시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 거죠, 이제. 책 쓰기로 돈이 되니까, 약간 본질을 벗어나서. 그쵸. 아무튼 네. 책 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이 뭐, 장단점을 떠나서 네. 그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쓰지 않은 사람들 입지가 좁아져 버리는 거죠. 역으로. 그러니까, 안 하니까 나는 네. 마이너스가 아니라, 네. 안 한 것 자체만으로도 한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또 네. 뒤로 밀려버리는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쓰시면 좋겠다. 이제 책을 누구나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세상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쓰면은 뭔가 탁월해 보이고 우수해 보이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이게 다 쓰니까 이제 안 쓴 게 돼버리면 오히려 더 뒤로 가는 맞아, 느낌을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네요. 그냥 기본이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강생들한테 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네. 그러면 저는 책을 써보세요. 책을 써보세요. 네.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자아탐구하거나 네. 나찾기하는 수업도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뭐 검사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거를 하시더라도 네. 결국 그 도구 중에 그런 검사에도 그런 수업에도 네. 글쓰기가 들어가거든요. 아티스트 웨이 모닝페이지 똑같은 거죠. 네네네. 나를 찾는 게 글을 써요. 네. 그러면 어차피 글을 쓸 거 그걸 모아서 조금만 기획을 하면은 그쵸. 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네. 나를 알게 되고 네. 책이 나오고 브랜딩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일석몇조인 거죠. 네. 그 이제 1인 기업가의 주 수입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강의인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이제 1인 기업가들이 이제 자기 콘텐츠를 막 만들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를 사주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강의라는 네네. 툴을 통해서. 네네. 이걸 처음 할 때 가장 큰 어려움 뭘까요? 가장 큰 어려움이요. 네.
다 어렵죠, 다 어렵죠. 내가 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네, 네. 내가 어떻게 컨텐츠를 꾸려야 될까?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할까? 네, 네. 홍보도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네. 얼마를 받아야 될까? 모든 게 그냥 고민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수강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네. 어쨌든 모객이 안 돼요. 모객? 모객 부분은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모객에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한 명이 와도 하십시오. 라고 해요. 네. 그 한 명을 감동시키면 네. 실은 그 뒤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저도 지금도 아까 오는 중에 제 수강생 한 명이 네. 수업 추천했다고 네. 또 연락이 왔어요. 인간의 본능은 네. 좋은 것은 자꾸 공유하고 싶고 그쵸, 나누고 본능. 싶죠. 네. 그러니까 맛집 가면 아, 내가 맛있어. 그쵸. 이거 한번 써봐. 이렇게 그쵸,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마찬가지 자기 개발도요. 처음에는 제가 막 홍보를 하지만 나중에는 제 친구 누구에게 소개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한 명 한 명에 집중하셔야 네. 돼요. 네. 그래서 보면 처음에 제가 한 명만 모셔도 하세요 네. 라고 하면 그럴게요 당연하죠 네. 라고 네. 하지만 막상 네. 한 명을 놓고 하려면 그쵸. 네. 힘드시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시면 어떨까? 그 큰 산 한번 넘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제 한 명을 이제 모집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처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이게 좀 가장 이제 예민할 수 있는 가격 부분을 생각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내가 이거를 뭐 5만 원을 받아야 될지 3만 원을 받을지 만 원을 네. 받을지 아니면 무료로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무료로 하면은 그래도 10명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만 원 받을 거 한 명 하느니 차라리 그 10명이라도 무료로 해서 받겠다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래서 이제 가격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보면 뭐 모임 모집비나 네. 수강료를 처음 세팅을 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만 원이라도 네, 네. 그래서 이게 2시간짜리인지 1시간짜리인지 이제 내가 정하고 만 원이라도 좀 받으면 좋고 그럼 네. 대부분 이래요. 내가 처음이고 네, 네. 그 초보인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니까 일단 제가 무료로 해볼까요? 무료라고 100명이 오나요? 안 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 국가 강의가 220만 원이에요. 이거 뭐 며칠 만에 마감되기도 해요. 제가 무료라고 사람들 많이 올까요? 비싸다고 신청 안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내가 리즈너블하다. 네. 근데 처음에 그 합리적인 가격 모르겠다라고 저 어떻게 말씀드리면 통상 이런 수업을 한 사람들의 그 글을 찾아보고 모집을 네. 찾아보고 얼마 정도 하는지 보고 거기에 좀 맞춰서 시작을 하셔라. 그럼 사람들이 요즘 프로 자기개발러도 너무 많기 때문에 통상 이 정도 비용은 이 정도 받는다 받지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시장의 성을 먼저 살펴봐라. 네. 나랑 비슷한 콘텐츠 하시는 맞아요. 분들. 네네네. 아 근데 이게 그 1인 기업가들의 강연, 강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서비스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뭐 유형이 아니고 무형이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뭐 생산한 갤럭시 폰은 다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을 정해버리면은 이게 그냥 시장 가격이 되지만 네. 이 서비스라는 건 같은 거 같은 뭐 블로그 강의를 하더라도 A라는 하는 사람이 하는 블로그 강의랑 B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비교 자체가 사실 맞아. 어려워지는 건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작가님께서 이제 가장 비싼 강의는 220만 원이고 또 저렴 강의도 뭐 몇십만 원짜리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이 가격의 설정을 내가 어떤 건 비싸게 받고 어떤 건 싸게 받는 거를 네.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이런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 그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한 220만 원짜리 받게 된 거는 네. 난 4년 차 됐을 때 네. 그 전까지 그 220만 원짜리 강의가 처음에는요 네. 49만 원이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네. 75만 원이었고 네네. 그 다음에 110만 원이었고 네. 220만 원까지 올린 거예요. 네네. 근데 40 얼마도 실은 비싼 편이에요. 근데 이 49만 원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네. 그의 악의적인 네.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란 네네. 수업을 네. 무료로 진행했어요. 무료로
100명씩 세 번 네. 정도 진행했어요. 와, 네. 그러면 300명하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특강을 하면서 네. 아 사람들한테 이런 니즈가 있구나, 사람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네. 그것들 계속 취합했어요.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 데이터가 쌓이면서 네. 어 이거는 이럴 때, 어 이런 건 이렇게 이스테크를 커리큘럼 만들어낸 게 강사 과정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이 네. 만 원짜리가 네. 실은 저한테 영원이었죠. 네. 영원짜리가 220만 원까지 갈 수 있었던 건 제가 하면서 네. 계속 강의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어 이거 아닌데 바로 저는 강의 바꾸거든요. 계속 개선을 하니까 네. 그게 지금까지 쭉 올 수 있었던 아. 거죠. 그러면 이제 49에서 75, 75에서 110, 네. 이제 220으로 네. 변한 건데 네. 이 과정 속에서 뭐 이게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게 변한 건가요? 강의가 바뀌기도 하고요. 네. 커리큘럼 추가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자기 개발 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네. 서비스로 계속 넣어드리는 거죠. 제가 공부한 거를 바로 거기다가 투입시켜가지고 뭐 검사를 해드린다. 컨설팅을 아, 해드린다. 아. 이 수업을 제가 자격증을 추가해드린다 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품, 뭐, 그러니까 강의 내용이나 뭐 제공해주는 것들이 계속 변해서 가격도 변한 거군요. 네, 본질적인 어떤 그 수업의 커리큘럼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네. 제가 수업을 하면 할수록 네. 아 그때 얘기했던 게 네. 이런 부분 조금 더 최적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구나. 네. 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편하겠구나라는 네. 제 강의에 대한 노하우와 네. 그때 제가 1인 강사 생긴 노하우들이 네.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값어치를 제가 뭐 매기는 거죠. 네. 이거는 220이야. 네. 어 이거는 30만 원이야. 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네. 몰랐던 거 알아서 내 노하우 알려주는 거고 네. 내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 몇천만 원 썼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 스스로가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럼 이제 49만 원짜리가 딱 예를 들어서 뭐 마감이 됐어요. 네. 아 그래서 시장의 수가 충분히 있구나. 그래서 네. 이걸 이런 거 좀 바꿔가지고 개선시켜가지고 네. 가격 올려도 되겠다. 네. 이 생각에서 가격을 이제 올리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49만 원짜리 마감이 되니까 네. 이걸 그냥 계속 쭉 하면 계속 마감이 되겠다. 근데 맞아요. 굳이 이걸 올려가지고 이것도 75만 올리면 또 목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고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작가님께서 이제 아 내가 가격 올려도 되겠다라는 그 확신을 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확신을 줬던 건 네. 뭐냐면 네. 제가 처음부터 네. 이 수업을 고가로 만들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220만 원 받을 생각이었어요.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은 저도 네. 확신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 220만 원으로 고가 과정을 만들 거라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버전 0.00001부터 네. 시작해 보는 거죠. 네, 네.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었어. 어, 나는 뭐 얼마짜리였는데 왜 이거 해요? 네. 라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네, 네. 약간 저렴하게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네. 다음 강의에 뭔가 추가되잖아요. 근데 네, 이분이 그 추가된 강의를 못 들었잖아요. 그쵸, 그럼 저는 제 수강 50%. 아, 50% 할인해 주시는 거예요? 응. 오. 또 듣게끔 한다거나 스텝제도 활용해서 네. 와서 공짜로 들으시게 한다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어떻게 말씀인지 정리를 하면은 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수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네. 근데 항상 감사하고 미안한 거는 첫 번째 개수. 네, 네. 뭘 알고 아 그쵸 나를 예. 이게 무슨 수업일 줄 알고 작가님을 이거를... 믿는 거죠 어 그, 예. 그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네. 저는 제 수강도 어떻게 봤었냐면 네. 그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네. 개선해서 2회차 3회차 4회차 계속 하세요 내가 잘 되고 성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내 수업에 왔던 분들에 대한 보답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 220만원짜리 몇 주 강의인가요? 이게? 5주야. 5주? 네네. 그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49만원, 75만원, 뭐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네. 이 가격의 저항선이랄까요? 맞아요. 이게 사실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해, 없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게 100달이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누구에게나 이제 부담이 슬슬 가는 오죠. 금액이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작가님 피부로 느끼는 뭔가 그 뭐랄까, 100만원 미만에서 이제 사람들 기대하는 것과 네. 그 금액이 이제 커졌을 때 네. 좀 그 수업에서 기대하는 것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그럼? 오히려 네. 제가 그러잖아요. 무료라고 해서 몰려오고 비싸다고 해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그 가격 인상의 기술 이런 것처럼 네, 네. 오히려 고가이기 때문에 네. 뭔가 더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그쵸? 네. 저는 수업을 대신에 그런 국가 과정을 자주 열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7만 원짜리 수업을 했는데 네네. 수강생들이 네. 본인들 돈 냈잖아요. 그쵸? 근데 저한테 이거 70만 원 이상 값어치 있어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분들이 이미 7만 원에 만족했잖아요. 네네. 70만 원 값어치를 느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그 이상 가격일 때도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오시는 거고 네네. 저는 이제 소수 네네. 마케팅 전략처럼 소수로 네. 해서 모집을 하고 네. 어떤 그분들이 가격 이상에 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제가 안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마감이 빨리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금액과 목액은 큰 상관은 또 없다? 없더라. 그래서 제가 수강자한테 제발 무료로 하지 마셔라 하면서 계속 보완하시고 금액 올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제 경험칙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1인 기업가들에게 네. 좀 당부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아유, 네, 맞아요. 이것도 네. 이제 강의를 처음 해보니까 네. 저는 이제 유튜브를 그 전에 해놨기 때문에 혼자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그냥 막 하는데 이제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스피치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스피치 학원에 가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러고 너무 어색하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초보는 초보다우면 된다. 그냥 안녕하세요 제가 저도 지금 수업이 초보 수업인 게 이렇게 네. 막 스타트한 수업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도 실수해서 근데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럼 저 바로 또 다음 수업 어떻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초보는 초보다우면 되고 대신에 그거를 뭔가 모르는데 아는 척 하지 말고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 잘 모르는데 네. 다음에 제가 알게 되면은 알려드릴게요 얘기를 하시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면은 수업 때 끝나는데요. 네. 실제 저는 진짜 메모 수업 때 메모해요. 잠깐 제가 메모하기가 메모해요. 메모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 며칠이 됐든 그걸 제가 확인한다 개인톡 주면 그분들이 완전 어머 이렇게 연락 주시면 처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치.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고 제가 알아봐 드릴게 하고 그 약속 지키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그 수업을 한 네. 컨텐츠 즉 전달할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진정성 있게 전달하시면 되고 네. 진정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네. 스토리 네. 내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 내가 당신은 어떤 얘기 하고 싶은지 네. 그것만 전달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인 기업과 이제 책 같은 걸 보면은 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사명이거든요. 사명? 네. 왜 사명이 왜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 네.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인 기업가에게 사명이 왜 중요할까요? 맞아. 이제 사명이란 단어 자체가 왠지 무겁고 네, 무겁죠. 종교적인 예. 약간 느낌도 그쵸. 있죠. 예. 근데 저는 사명은 네. 결국 그 명예는 목숨이잖아요. 네. 1인 기업과 목숨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네. 결국 사명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결국 그다음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네. 나 사용 설명서. 아까 제가 못 망치 네네. 이런 도구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각각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 그다음에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명시화가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1인 기업가가 되기로 했으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거를 그냥 쉽게 뭐 집 가훈처럼 그냥 네네. 나의 그냥 일의 어떤 가치를 그냥 눈에 보이게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패했을 때에도 조금 더 일찍 더 일어날 수 있고 방황하더라도 덜 방황하고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사명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명이 그 되게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사명 관련된 책도 15권 이상 찾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사명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수강생들 500명 이상을 찾아드렸는데요. 사명은 실은 너무 어렵지 않고 우리들이 말하는 한 문장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외울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어떻게 좀 쓰시면 좋냐면 결국 사명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돕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누구를 돕고 싶은가 누구를 돕고 싶은가 그 다음에 무엇으로 그들을 돕고 싶은가 이게 결국 나의 도구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이 그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변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제 사명이 뭐였냐면요. 네. 최고의 자신 찾고 싶어 하는 이들. 그러니까 제 수강생들은 30, 50이 90%예요. 네네네. 그분들은 성장하고 싶어요. 변화하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근데 뭐로요? 북, 바인더, 마인드맵으로. 그래서 풍요로운 성장. 어떤 사람은 자아를 찾아가는 게 풍요로운 거고요. 어떤 사람은 실제 내가 하고 싶은 돈 버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좀 사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1인 기업가로 도태되지 않으려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매체를 통해서 특히 이제 책, 강조하신 책을 통해서 지식 습득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인 기업가들의 뭔가 독서법 이런 거 따로 있을까요? 그 이제 1인 기업가의 독서법 플러스 저는 성인의 독서법이라고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독서 관련해서도 전문가이시라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려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독서는 뭐냐면 1인 기업가의 어떤 분들은 앞에서 뒤에까지 정독을 하시죠. 물론 정독해야 될 책이 있지만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습득 정보 습득 그 다음에 질문을 가지고 독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가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답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표지 보고 뒤에 보고 목차 보고 앞뒷말 보면서 작가가 말하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책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낚시를 하는 거죠. 답 찾았어요. 어?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은 거침없이 책을 받으셔도 된다. 이게 뭐냐면 원북, 원 메시지, 원 액션. 책 한 권 쭉 읽어요. 너무 좋은 말 많아요. 작가가 너무 좋은 말 많이 해요. 어느 순간 그 좋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해야 될 거 저거 해야 될 거 같아 할 게 많아지니까 오히려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책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뽑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1년에 12권 읽으면 12개 메시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책값 100배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가지시고 그 질문 답을 찾는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어떨까라는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치, 그 1인 기업가로 이제 내가 사명을 정하고 아 나는 이걸 통해서 1인 기업가 활동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 책을 막 읽어가면서 계속 뭐 습득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1인 기업가가 뭐 정말 1인 기업가는 많지만 다 1인으로 활동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뭔가 그쵸, 맞아요. 밖에서 보면은 뭐 연결될 수 있고 많이 뭐 활발하게 네트워크 할 것 같지만 사실 다 자기 사실은 일을 하는 맞아요. 거고 다 자기 벌이를 하는 거고 맞아요. 사실 딱히 뭐 연결될 것도 없잖아요. 뭐 분야를 떠나서 설령 똑같은 분야를 할지라도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이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어렵잖아요. 작가님 고민은 아니시죠? 저는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걸 좀 잘하고 있다 혹은 뭐 잘한다는 확신을 좀 얻을 수 있는 뭐 방법이나 뭐 근거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어렵네요. 그거를 저는 일단 조금 반대로 말씀드려보면은 그 확신이나 근거를 제발 타인에게서 얻으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잘하고 있어? 나 이게 되고 있는 거 맞아? 아시겠지만 답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확신은 물론 고민 항상 되고 저도 물론 그래요.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이게 맞나? 라고 할 때 물론 저도 제가 존경하는 멘토님들 찾아가서 상담은 해요. 초기에는 그 말을 제가 100% 따라서 했는데 의외로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멘토나 롤모델도 자기가 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쵸. 내 상황에게 대입시키려면 그 중에서 저는 필터링해서 좀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컨설팅 할 때 제 생각은 이렇지만 이거 100% 마시고 100% 듣지 마시고 여기에서
고민해 보시고 할 수 있는 거로 본인 걸 한번 해보세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확신이나 근거는 실은 처음에 사명. 네네. 사명이 딱 정해져 있으면 네네. 가족. 근데 가다 보면은 네. 엽기도 새기도 그쵸, 하고 그쵸. 고랑에 빠지기도 네. 하고 이럴 때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는 책이란 도구가 있으면 네. 약간 방법은 바꿔서 다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아예 이게 없으신 분들이 좀 힘드신 상황인 거지. 저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챙겨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옆길로 빠질 수도 있고 고랑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내가 정한 사명이 그 맞는지 틀린지 이제 혼돈이 시작될 맞아요. 거고 네. 이 사명을 그러다 보면은 나 바꿔야 되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블로그나 뭐 바인더 이런 걸 하기로 했는데 내가 이 주제를 지금 컨텐츠를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네, 네. 그 뭐 바꿔도 되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 네. 바꾸게 된다면은 그 바꾸는 뭐 계기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시기? 이런 것들은 뭐 네, 네. 언제가 좋을까요? 네, 네. 지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사명이 전 확고 딱 한 번 됐다고 고정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긴가민가 할 때에는 네. 일단 하면서 네. 수정해 보시면 좋은데 네. 긴가민가 하니까 안 하면서 긴가민가 이건가 저건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약간 곁가지가 쳐지셔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실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럴 때에는 저는 충분히 수정하셔도 된다.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건가 저건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많아서 제가 도움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작가님 그 1인 기업 책에서 제가 뭐 다른 퍼스널 브랜딩이라든지 1인 기업 책들 봤을 때 네. 조금 이제 색다른 게 있었다면은 그 이름 잘 지는 노하우를 적어주신 게 네. 아, 실제로 뭐 이제 뭐 네. 원북 원 메시지 원 네. 액션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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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BBM이라든지 네. 이제 그 네이밍에서 굉장히 그 탁월함을 네. 보여주시는데 네. 뭐 이름을 잘 지는 노하우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 그 제가 장명소를 하나 만들까봐 네. 그 실제로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직장 생활 좀 많이 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그렇게 항상 이렇게 네. 머릿속에 뭔가 상상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즐겨 했던 것 같아서 저한테 막 키득키득 웃어서 얘기하면 네. 야, 가만히 좀 있어 나대지 마 이런 이랬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조금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여시 하면 어떤 느낌도 여시요? 여시 여시? 여시 여우 아니에요? 그쵸? 맞아 여우 네. 어, 저 여시 같아 어때요? 약간 약간 뭐 지갑만 네. 챙기고 막 이런 네. 느낌? 네. 네 여시가 뭐냐면 네. 여성들의 아침 시간 아 그래서 네. 이제 미니멀 그 미라클 모닝 미라클 모닝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와. 이름 만든 게 여시처럼 네. 아침 시작하세요 오. 여시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도 드시고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네. 출근하세요. 네네. 네, 여시. 네네. 또 하나 해볼까요? 보화. 네. 보화? 보화. 보화요? 보화가 어떤 뜻이죠? 금은보화? 보물? 응. 네. 그쵸. 네. 맞아요. 보화라는 것 자체가 네. 보물, 보석, 금은보화 뭔가 귀중한 네.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보험설계사 화이팅! 줄임말로 해서 저희가 보험설계사 독서 모임을 했었어요. 야, 그때 네. 왜냐하면 여기 네. 제가 스토리를 담았어요. 보험설계사들 맨날 고객들한테 우리가 보장을 전달해준다고 하지만 네. 우리 너무 힘들고 네. 고객들한테 외면당하고 좀 잘해주세요 만나자고 만나시고 네. 그래서 우리끼리 힘내요 네. 책 읽으면서 화이팅 해서 보험사에서 화이팅 보화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첫 번째 제 고객 네. 여성 네. 보험사에서 이런 대상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할 제가 스토리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실제 그 단어만으로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죠? 보화, 여시 네. 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네. 중의적인 것도 담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 네. 막 적어요. 네. 여자, 미라클 모닝, 네. 아침, 기상, 네. 습관, 설계사 적다가 네. 계속 떠올린 다음에 국어사전을 보로 시작한 걸 쫙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네. 그 단어를 진짜 찾은 경우도 있고 네. 하다 보면 아이디어 생산되는 게 실은 정말 다른 곳에서 팍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좀 숙성시켜놨다가 네.
딱 떠오를 때 어? 이거랑 이거니까 이렇게 만들고 이걸 스토리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자기들이 뭐 BBM 뭐뭐뭐 네. 얘기하면은 이제 게임 끝난 거죠. 와. 그 스토리를 사람들이 알고 있고 네.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서 네. 쓰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퀴즈. 네. 보스 뭐야? 보스. 보스? 보스. 보스요? 보스라는 게 일단은 뭐 일단은 스피커 브랜드도 또 있고 네. 일단 우리가 보스라고 네. 할 때 리더 뭐 그쵸?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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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냐면 네. 보험 설계사 스터디. 아,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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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역시 다 듣고 나니까 감각이다. 감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것도 재미있어 합니다. 네. 네. 아, 그냥 저는 이제 뭐 만들 때 보면은 써봐도 이거 어떻게 또 줄임말로 만들고 이게 맞아요. 쉽지 네. 않더라고요. 네. 이게 타고 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작가님 이제 그 해주신 말씀 쭉 들으면 네. 이제 나도 1인 기업가 한번 해볼까 네. 고민하시는 마음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1인 기업가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은 1인 기업가의 장점은요. 네. 타임 프리, 머니 프리. 네. 프리. 근데 실은 네. 모든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네네. 시간적인 자유와 그 다음에 돈의 한계가 없다는 점. 네네. 단점은 네. 그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정말 모르는 게 많죠.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레버리지를 하기도 하고 협업을 하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회사 생활은 어쨌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지만 네네. 이 1인 기업가는 정말 모르는 거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나간다는 점인데 네. 결국 이게 제가 뭔가 더 배우면서 성장하고 뭔가를 더 알아간다는 점이 더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배우면서 돈 벌고 돈 벌면서 배우니까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멋진 직업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럼 작가님이 이제 수없이 많은 교육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교육생들 배출하시면서 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1인 기업가로 성공하더라. 아, 어떤 네. 공통점이라는 이런 게 있을까요? 네. 1인 기업가로 성장하는 수강생들의 특징은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네. 걸 찾아낸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네. 보니까 처음에 네. 뭐 하겠어라고 온 사람들이 그거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하고 누군가와 막 같이 뭐 활동하다 보니 네. 다른 데서 그게 더 많이 발현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이 봤어요. 결국 뭐냐면 그 길을 계속 가시면서 탐색해 보시고 실수도 해 보시고 네. 가다 보면은 결국은 동지를 만나고 자기가 실제 원했던 어떤 결과물보다 네. 더 잘 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뭐냐면 그냥 일단 keep going 하시고 저는 네. 포기하지 않으시. 이거 나도 이런 대화 안에 갑자기 되게 꼰대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본질은 원래 이렇게 재미 없어요. 지루해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더라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결국 그거예요. 그냥 꿈 이룰 때까지 이루면 네. 꿈꾸면 생명 꿈 이룬 거예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벌써 끝이에요? 네,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지금도 성장형입니다. 제가 1인 기업가 처음 했을 때, 3년 차 때, 지금 5년 차 때, 지금 드리는 말씀이 또 제가 몇 년 지나면 다르게 좀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표현이 미숙하고 좀 그랬을지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1인 기업가를 꿈꾸시는 분들은 꼭 회사를 그만둬야지만 내가 퇴사를 해야지만 개인 사업을 해야지만 1인 기업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간판, 네. 이름 이름 자체가 자신의 1인 기업 간판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내가 학생이면 학생, 주부, 회사에서 맡은 일 다 해내시는 것부터 네. 결국 자기가 맡은 일 잘 해내시기 전에 1인 기업 시작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그렇게 좀 1인 기업과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늘부터 1인 기업의 저자 최서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많이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